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선의 17번째 임금 효종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 바로 봉림대군이 바로 이 효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왕이 될 운명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형이었던 소현세자가 청나라 심양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두 달 만에 병으로 죽게 되죠. 원래 이제 통상적인 예법에 따르면 이렇게 세자가 죽으면 세자의 큰아들, 맏아들이 세손이 되어서 이제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인조는 이 소현세자의 동생이었던 이 봉림대군을 세자로 삼아서 왕위를 잇게 하죠. 이 사람이 바로 17번째 임금 효종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효종은 형이었던 소현세자와는 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 생활을 하면서 자, 우리 조선이 이제 조선도 청나라처럼 청나라 저렇게 짧은 시간에 저렇게 부강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뭘까? 우리도 청나라의 어떤 장점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소현세자는 아담샬 같은 예수의 선교사들과 교류하면서 천주교나 서양의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봉림대군 효종은요, 형과는 달리 청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죠. 병자호란 때 우리가 청에게 당한 치욕을 갚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한테 우리를 도와준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효종은 즉위 이후에 소위 북벌운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청나라를 정벌하자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효종은 송시열 같은 이제 일부 학자들의 어떤 지지와 협조 속에서 어영청이라고 하는 부대를 확대하고 성곽을 수리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군사력을 차근차근 증강시킵니다. 목표는 청나라를 언젠가는 정벌하겠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효종의 원대한 북벌의 꿈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효종이 병으로 죽는 바람에 이 북벌의 꿈은 중단되고 말았죠. 자, 하지만 이 효종의 어떤 북벌의 성과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나선정벌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나선정벌을 할 때 이 나선은요, 러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청나라한테는 이 러시아가 큰 위협이 됐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이 러시아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에게 지원병을 보내라고 하죠. 당시 이제 효종이 북벌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역점을 두고 양성한 게 이제 조총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선은 청의 요청으로 두 번에 걸쳐서 저 흥룡강 일대에다, 요 지도 보이죠? 자, 여기다가 이제 조총병을 파견해서 청군을 도와서 이제 러시아를 격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 2차 나선정벌이 되겠습니다. 스페셜 포커스를 보면 이제 요 인조 효종 무렵에 이제 우리 조선으로 표류해서 활약한 인물, 바로 벨테브레이와 그다음에 하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하멜 표류기 해서 이제 하멜이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벨테브레이라고 한 사람은 훈련 도감의 교관을 지내면서 서양식 대포를 제조하고, 그 다음 이제 이 어떤 사용법을 가리킨 그런 어떤 조선의 군관으로 유명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효종의 북벌운동에 이 관여를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효종 시대를 알아봤습니다.